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대학교 간호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미영 교수입니다. 광주대학교 간호학과는 2010년 간호학과로 설립된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양적, 질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건강에 헌신할 전문 역량을 갖춘 간호 인재 양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2010년 25명의 입학생을 시작으로 입학 정원이 증원되어 2019년 120명이 입학하였으며 2014년 석사과정, 2019년에 박사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학과는 그동안 간호교육 인증 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으며 졸업생들도 간호 교육, 연구, 실무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성과 수월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인류 안녕에 기여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간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간호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은 우리 간호학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학문적 수월성과 함께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인간 중심의 간호를 실천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미래 간호 인재를 양성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학과는 기초간호학,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과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의 8개 영역의 세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는 전문 간호 지식과 실무 역량이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9개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설정하고 창의적 간호, 책임의식, 실무 통합 능력, 전인 간호, 자기 주도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의 졸업생들은 취업률이 우수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저희 학과의 졸업생들은 주로 병원 간호사로 취업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간호사 외에 간호직,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일반 기업체의 산업보건 간호사, 보험 전문 간호사, 해외 간호사, 대학원 진학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저희 졸업생들은 서울 수도권 및 지역의 우수한 대학병원에 취업하여 전문 역량을 발휘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특히 교수님들이 수업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간호학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해 주시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실제 임상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셔서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고 학생들이 간호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일단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 하면 캠퍼스 내 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학교를 접해본 학생들은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마법 학교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의 체제 역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학생회 간에 서로 화합하고 주도해서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높은 취업률과 선후배 간의 멘토 멘티 제도인 패밀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학교를 입학한 새내기들은 간호학과 취업 잘 돈다고 해서 혹은 주변의 권유 때문에 왔는데 공부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희 학과에는 선후배를 연결해주는 패밀리 제도가 있어서 학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꾸준한 만남을 지속하며 좋은 교우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과는 패밀리 제도를 통해서 선후배 간에도 좋은 관계를 지속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매년 패밀리가 만날 수 있는 대면식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저희 학과만의 체육대회, 간호학과에 꽂힌 나이팅게일 선서식,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학술제 등의 행사로 알찬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관의 동아리인 타버스는 인구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매년 학과 부스 운영, 토론회, 인구의 날 행사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이팅게일을 꿈꾸는 전국의 수험생분들, 간호학은 접하기 전보다 접하고 나서가 더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며 나의 간호로 인해 그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요? 간호학과에 입학하셔서 꼭 이런 행복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미래를 함께할 당당하고 자신 있는 전문 간호인을 희망하는 여러분, 인간 중심의 따뜻한 가슴과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그리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전문직 간호사의 요람인 광주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꿈이 광주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시작되고 꽃피우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